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CPI가 3%로 나오면서 미국 증시와 함께 국내장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이는 코스피, 현재 구간에서 막 2600선을 넘겼습니다. 전날 대비 1%가량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탄력이 더 강합니다. 1.6% 오르면서 89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는 국내에서 네 번째 연속으로 금리 동결이 나왔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중인데 지금 폴란드를 방문해 있고 원전이나 방산 쪽의 이슈를 가지고 순방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셀트리온 삼형제가요 합병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는 뉴스로 일제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출연하는 전문가는 합병 이슈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자리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련 이슈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혁 전문가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입니다. 자, 여러분, 밖에 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비가 내린다라고 하고 돌풍까지 동반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외출 시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벌써 오늘 한 주의 중간을 넘어서고 있는 지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종목들을 대입을 해보실 때 분명히 예전보다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상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수상한 종목들 그리고 흔적, 어떠한 흔적이요? 세력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선정하실 수 있는 그 시선을 더욱더 상향 조정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한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오픈방에서 여러분들께 우리 노란톡방에서 자료를 다 올려드리면서 뉴스와 함께 올려드리죠. 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물가 지표가 예상을 하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와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물가지표가 하락을 하고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자, 21년 4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되었던지 간에 첫 단추는 굉장히 잘 끼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시게 되면 자, 매도 물량, 2차 전지 섹터에서의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서 물량들이 어느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죠.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는 합병 절차 이슈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 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지금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미 자리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강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 자, 중국 양회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3%대의 경제 성장률을 5%까지 상승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체크포인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CPI, 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상, 자, 9월 달에 과연 동결을 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금리 인상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적어 놨어요. 합병으로 인해서 상승이 아닌 이미 자리를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합병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결정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미리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핸들링을 하고 있는 주체 입장에서도 아, 얘네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잠시 후에 보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네올매매 자리가 다 나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았고 그 자리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셀트리온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데 공부한 내용들을 가져다가 대입을 한번 꼭 해보시고요. 지금 네, 여러분들 차트 한번 열어가지고 라인 한번 쫙쫙 그어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보시면 고점 체크하시고요. 고점 체크하고요. 고점을 체크하게 되면 분명하게 추세선이 그어질 겁니다. 자, 추세선을 그어놓고 저점 확인됐죠? 저점 확인됐죠? 저점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 찾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거래량들을 한번 보시고요. 저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락하던 추세와 상승 추세의 변곡점이 발생한 이후에 네올매매 자리를 딱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물이 동시에 찼었고 화살표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수익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나왔었고 다만 지금 현재 이 추세를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뚫어주는 강력한 힘이 한 번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괜찮은 흐름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네, 보세요. 셀트리온 제약인데 보시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래량 공부를 했어요. 맞죠? 자, 거래량 공부를 하셨는데 자, 어떠한 거래량들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위치에다 체크를 딱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통주식수를 파악을 하시라 그랬죠? 유통주식수를 확인을 하시고 이 유통주식수를 대입을 해봤을 때 아니, 왜 고점에서 터져도 되는 물량이 이 저점에서 나오느냐고요. 무언가 너희들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니? 라고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추세 라인을 단기 추세를 그어보셔도 되고요. 저점이 확인이 됐어요. 저점 라인 그어놓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수했더니 화살표가 뜨네요. 뭐라고요? 홀딩. 5%, 7%, 10% 매도하고 뭐예요? 홀딩.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삼형제니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마찬가지죠. 아유 참, 아니 약속이나 한 듯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죠? 아니 이렇게 하자고 해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아주 유사하게 잘 만들어 놓았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고점 확인하시고 여기에 있는 고점, 자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그었어요. 단기 추세도 한번 그어보세요. 단기 추세도 그어보고 단기 저점 라인에서도 그어보고 이 저점 라인에다가 수평선도 한번씩 그어보시고 아 너희들 저점을 올려가고 있었구나.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기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려가고 있었구나. 우리 이평선 공부 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들을 땅땅땅 찾아봤더니만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 자리 계속 나온 겁니다. 네. 미리 자리를 만들어놨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셀트리온 3자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정확한 기술적 분석과 함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아,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딱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뿌듯했어요. 네, 뭐가 뿌듯했냐? 아, 참 이게 보기 좋아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아 너무 좀 좋은 거예요. 예, 아 그래도 가가지고 이렇게 정상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총리도 만나고 하는데 분명히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떠한 이슈들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볼 건데 자, 요 방산에 자, 여러분 보세요. 요 방산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 어제 공부했어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자, 이번에는 방산이에요. 방산. 자,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축구하는 얘기. 그죠? 군대 얘기.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싫어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저도요. 요런 탱크는 못 타봤어요. 예, 군 시절에. 복무 당시에. 이런 탱크들은 못 타봤는데. 탱크가요, 여러분, 무슨 잠수함이에요. 이렇게 강을 도하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여러분, 탱크예요, 탱크. 네, 여기 지금 사람 타 있죠? 이거 지금 다 탱크예요, 탱크. 네. 그런데 여기에 이게 물이 안 잠기고 나와가지고 포를 쏘고 막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에서는, 야, 너희들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현대 로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미리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거래량에다가 체크 다 해놨어요. 추세 라인 그어놨습니다. 자, 단기 추세, 장기 추세 다 그어놨어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와 공부한 것 중에 뭐 있습니까? 외워야 되는 거. 이, 거, 추, 매, 요거 외우시라 그랬죠. 이, 거, 추, 매, 요거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거래량 체크를 해야 되겠죠? 거래량 체크하시고요. 여기에 거래량. 자, 그리고 유통주식수 체크하시라 그랬죠? 유통주식수. 자, 추세선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죠? 추세선까지 다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어때요? 추세 라인은 지금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위치를 보았더니 상승할 때 실리는 거래량과 하락할 때 실리는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실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이고 내올매매 자리는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요 자리에서는 내올매매 자리가 나왔죠. 그런데 위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아니 매니저님, 네, 아니 아래 칸에는 물이 찼어요. 저 매수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니요, 본인만의 기준을 자꾸 바꾸지 마세요. 종목하고 타협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위에 칸에 물이 안 찼어요. 그럼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수자리가 나오고 하락이 나와서 칸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매매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해서 관심 종목으로 반드시 넣어놓으시기를 바라고, 안 사면 그만이죠, 사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방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우리 노란 톡방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예요. 자, 대통령이 이렇게 딱 순방을 다녀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요 방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한 가지, 삼영 ENC와 그리고 현대차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각각의 이슈들이 다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가가지고 무언가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방산 관련주,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해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삼영 ENC예요. 수상합니다. 얘는요, 너무 수상해요.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는 종목들은요,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아우딘 퓨처스 얼마 전에 우리 수익 냈죠? 아우딘 같은 경우에도 같은 흐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우딘 퓨처스, 예전에 코리아 SE, 지금의 하이드로 리튬이었습니다. 2,500원이 매수가였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 이맘때예요. 자,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고 저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거래량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공부용으로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라인과 저점에서 올리는 추세 라인까지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방산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무언가 이슈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해서 우리 노란 톡방에서 같이 대응을 할 거고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들어가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한 종목 바로 삼영 ENC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현대차.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현대차 맞습니다. 자, 얘가요, 여러분. 외인들이 지금 쓸어담고 있어요. 쓸어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공부했죠. 환율.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그리고 모든 지금 환율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어때요? 환율이 우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 이익을 노리고 있는 외인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앨리스, 제인, 마크, 얘네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뭘 사겠습니까? 뭘 살까요? 그 수많은 종목을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가서 무언가 종목을 사실 때 모든 종목들 다 알고 있습니까? 큼지막한 것들 사죠. 그래서 퍼값도 보게 되는 거고 환율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건데 지금 이 현대차는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고 외인들이 자꾸 쓸어담고 있어서 제가 추세를 한번 싹 그어봤어요. 수상합니다. 그죠? 자, 하단에서 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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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이어줬더니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 라인을 지지를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단에 있는 요 두 개의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라인대를 뚫어준다라고만 한다라고 하면 좋은 어떤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상단에서 쓰리 바닥을 만들고 나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바닥을 우리가 우리 이 지지받는 우리 지지와 저항을 공부할 때 배웠어요. 주가가 어떠한 라인을 왔다가 한번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몇 점? 50점. 자, 주가가 와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 즉, 짝꿍댕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쌍바닥. 몇 점? 70점. 오케이. 마지막으로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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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쓰리바닥을 만들었을 때는 몇 점? 90점 이상은 줄 수 있다. 왜? 그만큼 지지라인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기본만 알고 있어도 돼요. 네, 어떤 그 복싱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제자가 그 스승한테 뭐라고 했냐면 멋있는 뭐 어퍼컷 뭐 훅 이런 게 아니라 원투 그 중에서도 잽만 잘 던져도 게임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죠?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에 대한 기준을 안 정해 놓으시면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지금과 별반 차이 없으실 거예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서 요거 외우시라 그랬어요. 이, 거, 추, 매. 자, 이, 거, 추, 매. 요거 외우시라 그랬죠? 요거 외워놓으시고 이평선과 거래량 그리고 추세선과 매집 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어디에서 하느냐. 여러분들 막 일일이 찾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곳으로 오시게 되면 요 내올매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전문가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매 패턴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내올매매, 이 필살기는요 여러분 10개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그죠? 한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평생 먹고 삽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학습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 가지의 매매 패턴을 공부를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한번 쭉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최소 10개 이상 나와요. 종목이 없어서 매매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이 없어서 매매를 못 하시게 됩니다. 필살기는 한 가지면 충분하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요 네월 매매 패턴을 공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노란 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브리핑 자료 그리고 종목 관련 이슈, 뉴스 그리고 각 전문가분들이 매매하는 패턴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 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거, 추, 매 외우시면서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는 7788이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만 이 참여 코드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아래쪽에 지금 네모나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셔서 무료 입장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입장하고 싶다는 분들은 샵 3772번 저희 공식 문자메시지 번호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차트매니저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로 링크가 전송이 될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때도 7788 비밀번호 4자리 기억하셔서 무사히 입장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이슈와 함께 수상한 종목들, 눈여겨볼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강의 도중에도 관심 종목이 계속 제시가 되니까 오늘도 끝까지 TV에서 눈 떼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갈게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정혁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사실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어요. 네, 뮤지컬 배우가 정말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네, 20대 초반서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향을 한 거죠, 다른 쪽으로. 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곳 또는 앞으로 근무할 곳 어디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자기에 대한 성향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 대한 성향과 본인에 대한 투자 이 기준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크게 수익 내시기가 정말 어려워요. 오늘 잠시 후에 히든 종목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해서 함께 수익을 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 한 종목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서 수익 이만큼 내셔가지고요. 예, 벤츠 사세요, 뭐 사세요, 집 사세요, 땅 사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매매해서 작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가족분들과 외식도 좀 가시고 차에다가 고급류도 좀 넣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좀 누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 본인 투자 성향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오늘 좀 그림이 바뀌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아니, 다른 몸은 뭐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예, 그래요. 예, 예. 근데 머리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인증 자료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3%, 5%를 우습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 7%, 10% 매도 무조건 하셔라. 아시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거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몸 만든다라고 하면 믿지도 않으시겠지만, 네. 아유, 저는 이렇게는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보시면, 단거리 선수가 있고요. 장거리 선수가 있어요. 투자에도 단기 투자가 있고 장기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뭐냐 그러면 바로 분할 매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방법, 즉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과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분할 매수에 대해서 오늘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요. 분할 매수를 하는 것과 분할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과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들을 지금 나눠놨어요. 아니, 알아요, 매니저님.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예. 아래에다가 대놓고 매수해야 되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호가창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잖아요. 오늘 히든 종목이 예를 들어 나갔어요. 갑자기 딱 차트를 봤더니만 막 치고 올라가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막 따라 들어가신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00% 수익을 내나 95% 수익을 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5% 수익을 가져가느냐 마이너스 3%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지뢰 설치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잠시 후에 지뢰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매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에. 그리고 무조건 밑에다가 대기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 제가 지금서부터 이렇게 좀 크게 좀 가지고 왔어요. 이 호가 플러스 창인데. 지뢰를 설치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5,400원 이하 또는 5,300원 이하에다가 지뢰 설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냥 막 따라 들어가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호가창을 보면요. 이가 빠져있는 호가들이 있어요. 네. 5,400원에서 갑자기 5,000원으로 시작해요. 호가가 다 빠져있어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자마자 마이너스 2%, 3%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수가 있겠다 해서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지뢰 설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요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다가 분할로 점점점점 10만 원 한 주 지뢰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안 올 것 같죠?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가가 5,300원인데 내가 5,200원에다 딱 걸어놨어요.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온다니까요. 괜히 매수가를 잡는 게 아니에요. 대기해놓고 우리는 저 노란톡방에서 뭐라 그래요? 남들은 이제 막 여기 따라 들어갔어요. 5,350원에 막 따라 들어갔어. 남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이제 올라라, 제발 좀 올라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야, 내려라. 조금만 더 내려.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하는 금액들을 나누어서 밑에다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분할로 매수를 걸어 놓으셔라. 아시겠죠? 아니 매니저님, 네? 아니 제가요 1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위에다가 10만 원 해갖고 10개를 쫙 깔았어요. 네 잘하셨어요. 아 근데요 10만 원만 체결되고 올라가갖고 아까워 죽겠어요. 아우 그 분할 매수 왜 했을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10만 원이라도 체결되고 올라갔으면 어딥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분할 매수는 여러분들이 생활화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어제 이런 질문이 또 왔어요. 아우, 그거 저기 잘 못 봤는데 다시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유통주식순가요? 그거 보는 방법 다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방송에서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총주식수가 있죠? 어제 공부했어요. 총주식수. 자, 키움증권 기준 공화나 창을 여시면 키움 현재가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요 가운데를 보시면 주식수라고 나와 있어요. 요 주식수를 마우스를 싹 갖다가 한번 클릭을 딱 누르시면 더블클릭 아니에요. 한번 딱 누르시면 유통수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매매하는 종목의 유통주식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천이에요, 여러분. 천만, 십만, 백만, 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2만, 2천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한 번씩 클릭을 딱 해보시면 현재 이 종목의 유통주식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차트에서 이렇게 차트 있죠? 차트 하단에 있는 거래량을 딱 갖다 대었을 때 아, 유통주식수 중에서 얼마가 터졌구나. 우리가 의미 있는 거래량 몇 프로? 몇 프로예요? 제가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나요? 맞아요. 2에서 30%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잘 맞아 떨어지더라. 아시겠죠?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유통주식수 보는 방법은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분할 매수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어떻게, 그리고 아래에서 대기 매수로 잡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장가로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밑에다 걸어놓고 대기하세요. 대기 매수입니다. 걸어놓고 기다리세요. 남들 올라갈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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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문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요게 바로 그 증거예요. 보시면요, 여러분. 이평선 전승 안에 공부했을 때 분명히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요거. 자, 보시면요. 5일선 살아있죠? 5일선 살아있어요. 저가에다가 딱 대기 매수 분할로 걸어놨어요. 자, 저가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5.34%. 고가 몇 프로예요? 2.49.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5% 이상 수익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거였어요. 자, 5일선에다 대기 매수 걸고 기다려보세요. 네, 매일매일 단타 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어제 제가 찾아온 거예요. 자, 보세요. 5일선이죠. 5일선이 살아있는 데에다가 대기 매수. 딱 갔다가 대보면요. 그날의 주가에 따라서 5일선이 조금씩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뢰를 따라락 깔아놓는 거거든요. 지뢰 쫙 깔고 기다리세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요? 아유, 온다니까요. 우리 오늘 오전에 제가 요거 수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진입해 보시죠. 라고 얘기했던 종목이 있죠. 어떻게 됐어요? 쭉 빠지면서 5일선 터치하고 나서 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맞죠? 자, 저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7이에요. 고가까지 안 볼게요. 종가만 볼게요. 4%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그렇죠? 자, 황금 ST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보세요. 5일선 살아있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분할로 공부한 대로 따다다다다다다 지뢰 깔아놨어요.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가면 우리는 바로 수익권. 그런데 올라간다고 여기 따라 들어가면, 올라간다고 여기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분 좀만 오게 해주세요. 분 좀만. 그렇게 매매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또 이해가 좀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분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자, 대기 매수를 걸어놓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 위에 가 있어요? 8,750원에 가 있어요? 아니요. 자, 가 있더라도 보시면요. 8,750원에 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따라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대기 매수. 요 자리가 5일선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가면 나는 이미 뭐예요? 수익권. 그죠? 5분봉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위에 있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갈 것 같더라도 밑에다가 대기 매수. 매수가를 잡는 게 그렇게 잡아요. 자, 잡아놓으면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가면 나는 이미 수익권. 그죠?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그 매수가를 잡는 이유가 여러분들 대기 매수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밑에다가 딱 걸고요. 남들은 올라가라 올라가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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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터치하고 나서 올라가면 완전 땡큐. 응. 정말 이렇게 아쉬울 때는 있어요. 천 원에 딱 걸어놨는데 야, 여기까지는 왔어. 근데 내 물량만 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가끔가다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짜릿하죠. 왜? 정확하게 잡아냈으니까. 그죠?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기 매수 그리고 분할 매수를 반드시 생활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을 잘하는 방법. 뭐 어떤 뭐 알약을 딱 하나 먹어가지고 잘하게 되는 게 아니죠. 꾸준한 연습과 학습과 병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요 네 가지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기간 이것 춤에 요거 외워놓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를 병행을 해야 된다? 분할, 보합, 정리.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 기초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요거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또 당첨되고 싶으세요? 참여하셔야지 로또가 당첨이 되죠. 주식 잘하고 싶으세요? 참여하셔야지 주식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요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 요 노란 톡방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계시고요. 단순한 리딩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때요?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했던 블로그예요. 지금 현재도 블로그가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많은 분들이 계속 함께해서 수익을 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다 혼자서 공부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급해하지 마시고 알려드리는 거 하나씩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배워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이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입장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할 매수에 관한 강의를 들어봤죠. 여러 효과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혼자 공부하기 힘들 때 이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차트 매니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TV 화면 오른쪽에 다시 한번 QR코드 띄워드려요. 이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켜서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7788 설정되어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기에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지친다 할 때 여러 명과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내면서 공부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저 말고 들어오시기 바래요. 문자 메시지로 입장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먼저 한 통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때 전문가님 성함 이정혁 세 글자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신으로 링크를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7788 적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의 일부 순서는 분할 매수에 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올매매를 직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올매매 자리가 나온 뒤에 또 종목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다시 한번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재밌지 않습니까? 주식 즐겁게 하세요. 저도 재미있습니다. 올 때마다 아, 오늘은 노래 뭐 부르지 하면서 와요. 자, 여러분,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내올매매에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내올매매를 써먹기 전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사항들, 이거 춤에 분할 매수, 유통 주식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단의 침수 구간,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은 물량을 홀딩을 하는 거예요. 5%, 7%, 10%의 매도를 안 하셨다?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 15% 갔는데 아직 매도 안 했어요? 반성하셔야 돼요. 주식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조금은 다르겠지만 빠르게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순환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수익은 줄 때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차트 한번 보도록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한번 안내는 해드렸었는데 금양은요 너무 교과서적인 종목이었어요. 금양하고 EM플러스. 왜 그러냐면 매수 자리가요 너무 대놓고 줬어요. 너무 대놓고 줬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공짜였다. 고점 찍고 나서 이 라인까지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아무리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요 라인 때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요 라인 때, 그죠? 요 라인 때. 예. 네. 5만 원에만 들어갔어도 100% 넘겼거든요. 네,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또 자리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 자리였죠, 이 자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함께 공부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LX 세미콘이었어요. 요것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팔 맞죠? 예, 예. 보시면 요렇게 올라와서 지지받고 내려왔는데 물이 딱 찬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물 찼습니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자, 들어갔던 자리가 어떻게 요 자리였죠? 요 자리. 요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상승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차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LX 세미콘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아래 칸에만 물이 차 있어요. 아래 칸에만 물 차 있으면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자, 그 전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찬 자리가 나왔어요. 그죠? 물이 찬 자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리를 잡았으면 조금 덜 아까웠겠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타이밍을 노리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하나 볼게요. 원익 QNC예요. 원익 QNC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던 종목이 되겠죠. 자, 원익 QNC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수상합니다.
저점이 이렇게 딱 말려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놓고 누른 거네요. 어? 그랬더니만 뭐예요? 응?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죠? 여기에서. 여기 여기. 두 군데. 암만 두 군데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몇 프로입니까? 얼마였어요? 24,000원. 24,500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얼마입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자, 원익QNC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데서 매수. 매수자리 나왔죠? 그죠? 상승 패턴 나옵니다. 화살표가 뜨게 되면 홀딩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신규 타이밍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원익 QNC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고 화살표가 뜨면은 뭐라고요? 홀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5%, 7%, 10%의 매도를 안 하실 거면 내홀매매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5%, 7%, 10%에 매도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홀매매 말고 다른 거 가서 돌파매매 배우세요. 돌파매매. 예. 전고점 뚫어주는 돌파매매. 볼린저 밴드 상단 딱 그어놓고요. 이거 딱 뚫잖아요. 예, 하늘 위로 날아갑니다. 몇 개가? 100개 중에 2개가.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리딩방 같은 곳 있죠. 여기에서 이 돌파매매만 자꾸 추천이 나오는 거예요. 왜? 퍼포먼스가 되거든.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한 개 날아갑니다. 막 이러거든요. 저는 여러분 돌파매매 안 합니다. 내리는 자리, 내리는 자리. 남들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내홀매매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니온 머트리얼. 제가 지난주였나요? 네, 와서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언급을 드렸던 자리였어요. 요 자리였죠, 요 자리. 요 자리. 네. 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는데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 위에 물이 음하게 찼네요, 여러분. 예, 네, 자리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올렸다가 그죠?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 거래량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추세선과 이평선 거래량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거는 뭐 그냥 뭐 예? 도전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계속 수익권이다. 공부를 하시면요, 여러분, 보여요. 아시겠죠? 한꺼번에, 어, 야, 저거 뭐야? 야, 제가 쓰는 차트 저거 뭐야? 나 저거 받을래?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차트 갖다가 다 드려도요,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수익 못 나요. 그래서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방법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란톡방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으로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TV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안내고요. 7788 참여 코드 설정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면서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스캔이 성공적으로 되면 링크가 나타날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메시지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바로 발송해드립니다. 역시나 7788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볼 시간인데요. 어제 제안해 주셨던 덕산하이메탈이 하루 만에 4%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수익 내고 싶은 분들도 이 시간 주목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이정혁 전문가님? 네, 말씀해 주셨는데 덕선이 동생 덕산이. 예, 우리는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선이 동생 덕산이 가네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는데 흥하이온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예, 여러분들 보세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SKD&D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얘네들이 해상풍력, 즉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것도 하고요. 되게 웃긴 게 태양광도 하고요. 연료 전지까지 있고요. 육상, 해상, 풍력까지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얘를 해상풍력 선도 업체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 바로 SKD&D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SKD&D는 공략 포인트가 자, 세 가지인데요. 해상풍력 프로젝트 선도 업체이다. 거기에 우리가 공부했던 의미 있는 거래량이 최근에 동반이 되고 있다. 그리고 1월서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의 기관과 외인들과 얘네들이 사고 판 거 확인을 해봤더니 대략적인 평균가가 나오더라. 그러면 바로 차트 봐야 되겠죠. 네, 공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제가 일부러 다 그어왔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래량들을 체크를 했어요. 자, 슈퍼맨의 등장, 즉 변곡점이 발생되는 라인에서 우상향으로 틀어놨어요. 자, 우하향하던 추세와 우상향하던 추세 사이에 주가가 딱 이렇게 뭉쳐있어요. 밑에서 21선이 올라오면서 푸시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슈가 계속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는 SKD&D이고요. 요 자리에서 나온 거래량 체크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위에 칸과 아래 칸의 동시에 아 물찬데에서 매수! 네, 매수자리가 나왔다. 어제 차트입니다. 요거 제가 어제 저녁에 준비를 한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차트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예, 지금 방송하느라고. 자, 매수자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상단에 있는 거, 하단에 있는 거, 추세 라인을 얘가 뚫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뚫려서 지지받고 올라간다? 아유, 얘 얼마까지 갈까요? 예. 아유, 이거요, 여러분 최소한 3만 원은 넘기죠. 그죠? 최소한.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5%, 7%, 10%의 자동 매도,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SKD&D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넣어놓고요.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유니셈이에요. 자,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여러분 OLED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계속해서 전방적인 투자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얘네들은 뭐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서비스 장비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그동안의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자, 매수 포인트는 디스플레이, 태양광 관련주로 섹터가 나눠지고요.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외인들의 매수세를 노려볼 수 있어요. 자, 박스권 하단에서의 반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래량 체크. 체크 1. 오, 멋있네요. 그죠? 이거 춤에 이거 공부하시라 그랬죠? 하락하고 있는 추세, 상승하고 있는 추세. 그 안에 있는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딱 봤더니 얘네들이요. 여기에다가 지금 딱 가둬놓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자, 왜 그럴까요? 무언가 수상하죠. 수상하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수상하다. 거기에다가 어제 기준으로 저점을 무려 세 번을 올려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점은요 개인이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차트 만드는 사람을 박사라 그래요. 그래서 차 박사, 뭐 이 박사, 뭐 박 박사 이렇게 하는데 이 저점을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해서 지금 현재 거래량 체크하시고요. 저점 체크하시고요. 저점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저점에서 올라가는 저점에서 나오는 거래량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요 추세 확인하시고요. 지금 가운데 몰려 있어요. 이평선들이 가운데 다 몰려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이격도가 벌어지는 거예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반도체 관련주 반드시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무조건 막 매수하세요. 네, 그게 아니라 노란 톡방에서 대응 전략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코인 시장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코인 매매도 진행을 하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여유 있게 우리 앵커님에게 마지막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시간을 잘 남겨주셨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꼭 확인하시고요. 감으로 매매, 무작정 매매는 절대 금지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